사사기가 저번에 휴가 갔을 때 이거를 사봤는데 보람이랑 온다. 보람이 커플. 야, 다 잘랐습니까? 호두주 저기 저번에 휴가 갔을 때 라방에서 제가 왜 부부목욕하면서 이렇게 먹었잖아. 네. 너무 맛있나 그랬더니 호주 아가가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랑 마시라고 보내주시네. 원하는 마음으로 영채를 위하여! 너무 맛있어. 근데 나는 내 입맛이 좋지. 너무 맛있어. 지금 호두를 아주 열심히 까고 있어요. 저 호두 줘봐. 보인가요? 천안 명수 호두 2호. 마셔주는 사람한테 그거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따기 전에 병에 있을 때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막 사랑받고 싶다 이런 상태인데 딱 마시면 이게 사랑이 되는 거야. 사랑도 똑같아.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사랑이 아니야. 근데 누가 사랑해요 하는 순간 그리고 뭔가 말을 걸고 다정하게 관심을 갖는 순간 사랑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아기들 기분이랑 자기가 사랑이 되는 법을 아 지금 우리 마스터들은 그걸 알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헤라 엄마나 마스터 아기한테 와서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이러면은 사랑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줘야 받는 거야. 포도주가 자기 존재를 주잖아 우리한테. 마시면 사랑이 돼. 본인도 너무 행복해. 우리가 마셔주면 그치? 우리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을 받는 거와 주는 건 동시에 일어나거든.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인데 뭘 받고 싶어. 자기를 나한테 주면 되거든. 근데 받고 싶어요 할 때는 뺏는 애고 여기서 괴로움이 올라와. 집착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 사랑해 해도 안 내려가요. 왜냐면 얘는 지금 올라와 있지. 얘가 죽는 방법은 주는 거야. 표현법을 달리하는 거야. 사랑해요. 받고 싶다는 게 사랑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누가 와서 사랑 받고 싶어요 하면 그걸 채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여러분도 혜라 엄마한테 혜라 언니 사랑해요. 이럴 때 자기가 이렇게 채워지고 내가 오야 나도 너 사랑해 이럴 때 채워지잖아. 근데 여러분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사랑해 해도 여러분은 거짓말. 아니, 두려워. 아닌 것 같아. 자꾸 이러잖아. 걔가 안 받으려고 하잖아. 자기 존재를 줘야지 받는데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그 표현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주기 싫은 거야. 미움의 애고가 올라왔을 때는 두려움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나 안 좋아하지. 그게 진짜 미움이야. 안 주고 싶어 자기 존재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데 막 상냥하게 하고 막 아주 애교도 막 이렇게 주고 귀엽잖아. 지금 막 이뻐 그러면 확 채워지는데 존재를 줘야 되는데 존재를 안 주려고 해. 이게 사랑을 주려고 할 때는 용감해야 돼. 거절당해도 주겠어. 나 하나님이다. 아니 너 미워 이럴 것도 각오하고 주는 거거든요. 버림받아도 괜찮아 이거 주니까 엄청 용감해야 되고 수치당해도 좋아. 이거 각오한 거. 그래서 오늘 지금 포도주 나온 김에 오늘은 티타임이 아니라 마이타임. 내일은 본도주 타임. 안 가래요, 왜? 너무 미워했어. 너무 미워했지. 엄청 미웠지. 인정을 안 해줘서 그래.
어, 잘 먹네. 나는 막 세대별로 괜찮아. 저희 되게 잘 나와. 진짜 맛있네. 피츠아가야 이거 보고 있니? 큰 병이 필요하네. 이렇게 화제 예한 적이 없지. 이렇게 화제 예한 적이 없지. 정화가 다 먹었네.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들도 사람이 옆에 있네요. 아니 누나한테서 엄청 알콜 파도 나와. 진짜. 정도는 있다. 술취한 아기 건들지나 봐. 정상 같아. 아니 알콜 왜 이렇게 나와? 여기? 저기 마스터 아가들 각본 올린 주인공이 바로 저기 의감 주인공이랑 여기 기위. 제가 끼면 나중에 이름 말씀해 주시다.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브이로그 하면서 자기관념이 헤라 엄마 옆으로 다 뜨는 거야. 저절로. 실수도 하고 그게 그냥 떠버려.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오리지널 관념이 떠버려. 그래서 중요해요. 헤라 엄마하고 하루 중에 어떨 때를 잡아서 그걸 잠시 30분 한 시간 찍는 거고 그걸 공부 차원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의 모습도 잠깐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 핸드폰 한번 봐봐, 아빠. 내 이름이 있어. 저한테는 이름 얘기 안 했어. 그게 아니라, 그강은 분이. 검색을 하나도 처음에 얘기했어. 원래 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 그게 아니, 사람들도 알아야 돼. 브이로그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공부 차원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차원이고. 헤라 엄마 그냥 자연스러운 삶. 카메라가 있으나 없어. 자연스러운 삶과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 하면서 여러분이 또 행복해져.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알코올 중독이냐고?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 니는 아마 여자라고 신사판 하면서 술을 야금야금 마셨나 봐. 시아버지 줄 술을. 나는 근데 술에 대해서는 기억이 좋아. 저희 아빠가 술만 취하면 기분이 좋으셨어. 그러니까 아빠가 기분 좋은 게 난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 인생의 괴로움을 잊어. 얘 가장의 책임을 잊잖아. 그러니까 아 좋아. 그래갖고 막 지갑을 꺼내서 돈을 막 기마있게 줘.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다니고. 그래도 일단 줄 때는 너무 좋아. 그게 정이 많아서 그래. 정이 많은 사람들이 술을 취하면 그거를 성격에 표현을 못, 사랑 표현을 못하면 정이 생기잖아. 물러났던 표현을 애정 표현, 폭풍처럼 나는 그런 거야. 근데 겉으로 그게 문제지. 표현을 못 하지. 자, 오늘 와인 파티 좋았어요? 네! 네. 네. 양념에서 아주 술파동 너무 나왔어. 커피를 나.